1월 30일 목요일 양파의 음악정원 첫 곡은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였습니다. 엄미숙님께서 눈부신 하루에 약간의 설렘이 가득한 날씨입니다 하셨네요. 그죠, 오늘 뭔가 좀 봄 날씨처럼 아 이제 정말 봄이 왔나? 라고 할 만큼 날씨가 좀 따뜻하고 햇살도 참 좋네요. 7212님께서 저도 나이 들수록 말투도 표정도 우아하게 늙고 싶어요. 김희애 씨가 저의 워너비랍니다 하셨어요. 김희애 씨는 정말 모두의 워너비죠. 네, 우아하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죠.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한 살 먹을수록 네. 보통 우아하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고급진 옷차림, 멋있는 장소 이런 걸 떠올릴 때도 있지만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하는 태도, 뭐 목소리,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해주는지 이런 기본적인 예의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정말 의리번쩍하게 꾸미고 다녀도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은 늘 경박하고 천박한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들죠. 저도 김희 선배님하고 그 같은 미용실을 다니거든요. 이제 머리를 해주는 저희 헤어드레서가 같은 분인데 늘 뵐 때마다 후배, 까마득한 후배임에도 굉장히 예의를 갖추시고 너무 다정하세요. 그래서 아, 참 정말 우아하시다 이런 생각을 저도 늘 하는데 네, 저도 김희 선배님이 워너비네요. 그러고 보니까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들 속상한 얘기부터 기분 좋은 이야기까지 다 보내주시면 소개도 해드리고요.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또 노래도 저장해놨다가 계속 들려드립니다. 오늘 나가지 않아도요. 나중에 또 들려드릴 수도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예요.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들으신 곡은 린의 자기야 여보야 사랑아였습니다. 3578님께서 저는 낮에는 회사원, 밤에 대리운전을 하는 투잡 인생입니다. 고생한다고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면 힘든 게 싹 사라지는 것 같은데 탈 때부터 욕 섞고 반말부터 들으면 힘든 게 배가 됩니다. 아, 참 이런 분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이래서 우리 가족 더 즐거울 수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도 투잡으로 달릴 겁니다 하셨어요. 참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그리고 다들 뭐랄까 예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매너가 뭐 술에 취해서 본인이 그런 걸 모를 수도 있나요? 근데 참 네, 좀 이런 분들이 많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대리운전하고 집에 들어가실 때 출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드세요. 1467님께서 안녕하세요 양파 누나. 문자 번호 맞나요? 제 문자 제대로 갔나요? 106.1 처음 됐습니다. 자주 올게요 하셨어요. 문자 번호 왔습니다. 106.1에서 점을 빼면은 샵 1061이거든요. 네, 제대로 왔고요. 오늘 1일이신가요? 네, 앞으로 저와 매일매일 함께 해주세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9331님께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유럽 배낭여행을 위해 6개월을 기다린 끝에 오늘 출국합니다. 출국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불안하면서도 설레고 마음이 복잡, 미묘하네요. 무려 3주간의 시간을 양해해준 신랑이랑 딸에게 너무 고마워요. 무사히 다녀와서 양디께 다시 사연 보낼게요 하셨습니다. 가셔서도 보낼 수 있어요. 아시죠? 네. 콩은 어디서나 다 됩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꿈을 이룰 수 있게 가족들이 도와주는 거 참 멋진 것 같아요. 네. 건강하게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세요. 슈프림 팀의 곡입니다. 그땐 슈프림 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6694님께서 여기는 주유소거든요. 자동차들의 밥은 제가 책임집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포근해서 괜찮아요. 근데 어제 실수했어요. 유유. 70리터를 계산해야 되는데 70원으로 계산한 거 있죠? 어제 일당은 그냥 다 날아갔어요. 아, 피 같은 실수.
속상한 마음에 잠도 못 자고 뒹굴뒹굴하고 다음부터는 조심할 거예요 하셨네요. 아 정말 그런 작은 실수로 그냥 일당이 날아가다니 너무 마음 아프네요. 저도 갑자기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걸 저도 알게 되면서 좀 재촉을 많이 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름 주유하시는 분들이 재촉하시니까 이렇게 좀 실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주유소 가면은 절대 재촉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킨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일단은 잊으시고 실수하지 마시고 행복하게 네 일하세요. 화이팅입니다. 1662님께서요. 황혼 육아하는 저를 위해 오늘은 적금도 타니까 소고기 좀 사 먹겠습니다. 5살 아이 육아하기에 참 힘들어요. 매번 숨바꼭질하고 안아달라, 업어달라고 해서 지치는 60대 할머니입니다. 그래도 이쁜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셨어요. 황혼 육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할머니의 마음은 예뻐 죽는 거죠. 그죠? 네. 힘내세요. 저희가 흙 많은 진액 보내드릴게요. 건강 꼭 챙기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2081님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키즈카페에서 알바하는 우리 딸 울상이네요. 평일 닷새 근무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출근하라고 했대요. 유유. 빨리 코로나가 진정돼서 딸이 원래대로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하셨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타격이 많네요. 그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어서 빨리 좀, 대책이 마련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0371님께서 창밖에 날씨 너무 좋은데 제 마음에는 비가 옵니다. 어젯밤 제 마음 거절당한 충격이 아직도 크네요. 예의 바르게 거절당했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셨어요. 아 이렇게 거절당한 날 다음 날은 왜 이렇게 햇살이 쨍쨍인 거예요. 아이 참 어떡하지. 일단은 그 마음 아픈 건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래도 그 동안에 너무 다치지 않으려고 너무 상처받지 않으려고 본인을 좀 이렇게 토닥토닥 보듬어 주세요. 그 마음에 죄는 없잖아요. 그죠? 이 노래가 어울릴 것 같은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30님의 신청곡이거든요.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오늘도 팀장님은 출근하자마자 나를 부르기 시작했다. 김대리,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아, 이건 수식을 이렇게 잘못 넣으셔서 그런 건데요. 이렇게 하면 사라진 자료들 다시 불러오실 수 있어요. 아, 고마워. 근데 내가 회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 김대리가 좀 해주면 안 되나? 나는 30분 걸릴 거 김대리는 5분이면 하잖아. 직장 상사가 이렇게 대놓고 부탁하면 거절할 도리가 없다. 아 김대리님 또 팀장님 업추비 정리 대신 해주시는 거예요? 맨날 다 해주시니까 팀장님이 걸핏하면 김대리님만 찾는 거잖아요. 에휴 어쩌겠어 팀장님인데. 근데 김대리님 제가 지금 PPT로 제안서 쓰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갈 자료 사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혹시 여기 들어갈 적당한 사진 어디 있는지 아세요? 위로해주는 척하면서 은근슬쩍 또 부탁하는 후배 지연씨. 결국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도와서 사진 자료를 뒤졌고 아 정말 고맙습니다 김대리님. 아 역시 김대리님 능력자. 능력자라는 칭찬이 듣기는 좋았지만 사실 이것처럼 직장에서 피곤한 건 없다. 그만큼 사람들이 급할 때마다 나를 찾는다는 얘기였으니까. 문제는 회사에서는 이렇게 능력자 소리를 듣는 내가 집에 돌아오면 모든 기운이 다 빠져서 꼼짝을 못한다는 거다. 엄마 배고파. 우리 저녁 뭐 먹어? 아,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그러니까 피자 시켜줄게. 그건 어때? 세탁기에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빤 거야 안 빤 거야? 아 미안 그거 어제 돌린 건데 내가 피곤해서 넣는 걸 깜빡했네. 당신이 대신 좀 돌려주라. 미안해. 나 진짜 꼼짝 못하겠거든. 회사에선 능력자지만 집에서는 낙제점인 하루가 또 그렇게 지나가고 있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구인의 사생활과 함께 들어본 곡은 원더걸스의 노바디였습니다.
아, 직장에서 능력자 소리를 듣는 거 참 칭찬인 것 같으면서도 그만큼 감당해야 될 게 많아서 힘든 게 사실이죠. 또 집에 오면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때 참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 거기서 나온 그 단어가 거너물려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회사에서는 정말로 깔끔하고 능력자 소리 듣는 유능한 사원이지만 집에 돌아오면 무릎 나온 추리링 트레이너로 이렇게 갈아입고 거너물을 씹으며 맥주 한잔 하며 굉장히 그 쓰레기 같은 이렇게 막 널려있는 집에서 사는 그런 싱글 여자들을 일컫는 그런 거너물려라는 단어도 거기서 좀 파생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집에서 최선을 다해 슈퍼맨 슈퍼우먼이 되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0382님께서 어릴 때는 능력 있다는 소리가 좋았는데요. 나이 드니까 능력 있다는 소리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되는 날이 오죠. 네. 박태찬님은요. 진짜 피곤한 삶. 노혜원님은 우와 화가 난다요 하셨어요. 이렇게 칭찬하면서 돌려서 일을 이렇게 짐지우는 시켜먹는 막 이런 사람들 꼭 있죠. 그죠? 2828님께서는 일과 집안일 모두 능력자가 되기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워킹맘으로 공감해요 하셨어요. 네, 저도 공감합니다. 5437님은요. 직장에서는 탑인데 집에서는 완전 꼴찌.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집에 가면 저도 항상 여보, 여보를 입에 달고 살면서 찾게 되더라고요 하셨어요. 0662님은요. 저도 회사에서 신경 다 쓰고 집에 오면 9시. 9시 뉴스 보다가 꾸벅꾸벅 졸게 되더라고요. 나이 41밖에 안 됐는데 초저녁부터 지쳐 자는 건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요. 어떡해. 그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하면서 아, 네. 정말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감사함이 또 있긴 하죠. 네. 유희경님은요. 저희 아이들은 저보고 다들 자기들보다 일과 회사를 자기들보다 더 좋아한다고 하네요. 아,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실 엄마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죠? 모두 응원을 보내면서 제가 응원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 정말 제가 좋아하는 곡인데요. 패닉의 로신한테 그리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패닉의 로신한테 그리고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 들으셨습니다. 신기철님께서 양디 연말 정산 46만 원이나 토해내야 한다는 문자를 방금 격리팀에서 받았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즐거운 상상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당분간 최대한 아끼고 또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유유 하셨습니다. 아, 참 연말정산 결과 나오는 시기죠, 요즘. 근데 환급 받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토해내려면 와, 정말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오늘 그 즐거운 상상하신 점심은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6237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양파님, 저는 용인에서 국수집 하다가 수제비를 하도 뜯어서 팔에 테니스 엘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게 접고 쉬고 있는데 쉬니까 좋긴 좋은데요. 마냥 쉴 순 없어서 빨리 낫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아지면 알바라도 해야겠죠? 힘 좀 주세요 하셨어요. 아, 저 너무 이입이 되는데요. 저도 엘보가 있었거든요. 이게 특정한 동작을 계속 똑같이 하다 보면 그곳이 탈이 난다고 해요. 저는 이제 뭐 헬스 같은 거를 하고 뭐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러실 때는 너무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그 나을 때까지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으시면 그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이게 계속 사용을 하면 낫지 않고 덧나고 덧나고 해서 나중에는 정말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아파진대요. 그러니까 화이팅입니다. 네, 고이고이 내 몸을 아껴주자고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향우님께서 남편 다이어트 성공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그런 의미에서 신청해요 라고 이소은의 오래오래 신청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하루에 한 곡씩 추천해드리는 양파의 데이드림은요. 투팍과 함께 이스트코스트 힙합을 대표하는 노토리어스 B.I.G.의 곡입니다. More Money, More Problems라는 곡인데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더 많다라고 돈과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문제를 꼬집은 곡입니다. 올 한 해도요. 돈도 좋지만 우리 행복하게 신나게 스웩 있게 살아보자는 의미로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Notorious B.I.G. Maze와 Puff Daddy가 피처링했고요. More money, more problems. 듣고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달콤한 디저트로 상큼한 오후 만들어 드릴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조각 케이크와 커피입니다. 문제 들으시고 정답이구나 느낌 오는 순간 재빨리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곳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힌트, 11세기경 유럽의 성직자와 귀족 사이에서 성행했던 라뽐무라는 경기가 시초. 두 번째 힌트, 1876년 영국 윈블던의 한 클럽에서 규칙을 새롭게 만들고 정비해서 국제대회를 개최함. 세 번째 힌트, 이 게임의 점수는 0점인 너브에서 시작해서요. 15, 30, 40까지 이어지며 그 후 두 번 연속으로 이기지 못하면 듀스로 이어짐. 네 번째 힌트,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는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US 오픈, 윈블던이 있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죠. 네, 보기도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1번 탁구, 2번 배드민턴, 3번 테니스. 1번 탁구, 2번 배드민턴, 3번 테니스. 오늘 디저트는 조각케이크와 커피고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신 정답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만 정답 받으니까 재빨리 보내주세요. 디저트 퀴즈에 이어 들으신 곡은 양파의 음악정원 2부 첫 곡, 테니스 선수 전미라 씨와 결혼하신 윤종신의 고속도로 로맨스였습니다. 오늘 정답 아시겠죠? 바로 3번 테니스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테니스 동호회가 정말 많죠. 뭔가 좀 럭셔리한 운동을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부 테니스를 즐기실 때도 있었는데 윤종신 씨가 테니스 동호회에서 뭐 성시경 씨나 강호동 씨와 함께 열심히 테니스를 하시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전미라 씨와 만나서 결혼에 골인한 거는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죠. 그죠? 윤종신 씨도 테니스 굉장히 잘 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후에 전 세계 팬들이 기대하는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호주 오픈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2위인 조코비치와 세계 4위인 로저 페더러가 4강에서 맞대결을 펼친다고 합니다. 두 선수가 맞붙는 건 50번째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누가 웃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저도 테니스 맨날 이렇게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볼 때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건 재밌는데 막상 한번 배워보려고 해도 테니스는 또 엘보가 또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런 얘기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상 그 뛸 때 너무너무 체력이 소모가 많이 돼서 오래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나라의 그 정현 선수가 정말 파란을 일으켜서요. 우리나라 그 테니스 팬들이 정말 열광했고, 그리고 좀 자부심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 정현 선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테니스 선수들의 승승장구와 멋진 활약 기대해 봅니다. 9638님께서요. 고무장갑 벗고 열심히 보내는 중입니다. 라고 테니스 맞춰주셨고 서윤식님은 우리나라의 희망 정현 선수 흥하길 3번 테니스. 이재현님은요. 팔임들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하셨고 김현숙님은 제가 좋아하는 운동 중 하나예요. 전신운동으로 최고죠.
그죠. 전신운동입니다. 주연발님께서는 로저 페더러 너무 멋있어요. 박찬호 닮은 남자 테니스의 황제. 저도 테니스 좀 친답니다 하셨네요. 와, 테니스 좀 치시는 것 같네요. 네, 2584님은요. 테니스 어제 나달 8강에서 떨어졌어요. 너무 재밌게 봤네요 하셨고요. 김미영님은 테니스 하시는 분들 엄청 멋있어 보여요. 라켓 휘두르는 모습 크 하셨습니다. 이종경님은 샤라포바 선수 기합 소리가 우리 아내가 저에게 소리칠 때랑 비슷해요. 와, 그렇게 또 연결을 지으실 수가 있군요. 재밌네요. 이 기수님은 윤종신과 결혼한 전미라 선수 참 좋아했습니다. 10대 때는 힌기스의 라이벌이었죠 하셨어요. 참 이렇게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 스포츠를 응원하고 뭐 같이 이렇게 함께 뭐 시켜 먹고 이런 거 정말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네. 아이 참. 역시 스포츠는 모두를 대동단결시키네요. 그러면 제가 디저트 조각케이크와 커피 받으실 세 분 추첨해서 선곡표에 올려놓을 거고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또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연이나 신청곡 받으면 여러분들께 뭐 커피나 유자차 선물 같은 거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그리고 또 특별한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또 청취자분들은 공감하셔서 또 이렇게 음악정원의 애정이 더 생기고 서로서로 교감 하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죠? 문자 보내주실 번호는 샵 1061이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그리고 콩과 마이키는 무료예요. KBS 이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6분 5초 지났고요. 들으신 곡은 마음이님의 신청곡 이하이의 1,2,3,4였습니다. 4533님은요. 영종도에서 공항 왔다 갔다 하는 시내버스 기사예요. 손님들 기침할 때마다 불안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버스 안에도 좀 이렇게 손 소독제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대중교통 타실 때는 마스크를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꼭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꼭 끼세요. 1101님께서 양파씨 저는 선진운수라는 시내버스에 근무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혹시나 집에서 나오실 때 마스크 깜빡 잊고 나오신 분들은 저희 회사 버스에 비치된 마스크를 사용하시면 된답니다. 수고하세요 하셨어요. 와, 이렇게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좋은 분들이 참 많죠. 네. 또 어떤 마스크 회사는 갑자기 가격을 4배씩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무료로 승객들에게 나눠주는 또 정말 모범이 되는 회사도 있고요. 참, 이렇게 위기 때마다 다들 참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뭐 이런 여러모로 많은 걸 느끼게 해주는 일들이네요. 커피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안전 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2382님께서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오던 남편이 요즘 완전히 정시 퇴근이에요. 웬일이냐고 했더니 평소에는 제 잔소리가 무서워서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보다 더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들어온다네요. 이거 농담일까요? 진담일까요? 하셨습니다. 진담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우시네요. 이렇게 재치 있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매력이죠. 네, 재밌네요. 지드래곤입니다. 삐딱하게.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으셨습니다. 김다희님께서 여기는 미국 필라델피아예요. 한국에 계신 외할머니 생신인데 깜빡할 뻔했네요. 방송으로 처음 축하드리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가족들과 한국서 같이 라디오 자주 듣곤 했는데 그 시간들이 그리워요. 모두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먼 곳에서 이렇게 또 라디오를 통해서 생신 축하를 띄우시는 거 참 낭만적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기분 참 좋으실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너무 예쁩니다.
0872님께서 몇 개월 기다려온 은행 대출이 오늘 드디어 해결되어 통장이 입금됐어요. 물론 제 돈이 생긴 건 아니지만 열심히 살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런 마음가짐 참 좋네요. 네.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올해. 1087님은요. 결혼 때 형편 안 좋아서 예물 같은 거 싹 다 생략하고 식도 못 올렸는데요. 어제 남편이 저한테 결혼 10년 만에 금반지와 목걸이 세트를 선물해 줬어요. 갑자기 울컥해서 한참을 울었네요. 우리 부부 10주년 축하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와, 저도 울컥하는데요. 네, 이게 10년 내내, 10년 동안 아마 마음속에 남편분께서 그래도 내가 선물을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10년 내내 품고 계셨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래서 언젠가 좀 나아지면 선물해줘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이행을 하신 거죠. 네, 너무너무 멋진 남편이고 너무너무 또 인내심 있고 멋진 아내입니다. 1087님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뷔페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10주년 기념 식사 맛있게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 뭔가 어울리는 노래가 딱 도착했네요. 혜령의 반지 하나 그리고 태입니다. 같은 베개. 흔히 영양소 가득한 대표적인 완전식품 하면 우유를 떠올린다는데요. 하지만 우유도 무엇과 같이 먹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박 사전. 이런 음식은 우유랑 절대 같이 먹지 마세요. 일단 대표적인 게 바로 자색 고구마인데요. 보통 우유랑 고구마는 환상의 조합이지만 예외로 자색 고구마는 우유랑 같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요.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고구마는 괜찮지만 자색 고구마는 우유랑 함께 안 먹는 게 좋고요. 역시 견과류도 우유랑 같이 먹으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고 하니까 피하는 게 좋아요. 또 우유랑 시금치, 이것도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은데요. 시금치의 옥살산 성분이 우유의 칼슘과 만나면 불용성 물질을 만들어서 소화작용을 방해하고요. 심하면 결석을 만들 수도 있다니까 우유랑 시금치는 따로따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속을 달래주려고 우유 한 잔 마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노노노입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칼슘 성분이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매운 음식을 먹고 우유를 먹으면 위의 점막을 더 자극시킨다는 사실. 특히 위염, 위궤양 환자들에게는 더 치명적이니까 차라리 매운 거 먹고 속 진정시키고 싶다면 꿀을 먹는 게 좋다고 해요. 몸에 좋은 우유도 이제부터는 제대로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마시자고요. 깨알 잡학 사전에 이어진 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Come Fly With Me였습니다. 우유 많이 드실 텐데요. 그죠? 우유 드시면서 같이 먹는 게 이렇게 안 좋은 음식들이 많다는 거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도. 견과류는 보통 우유랑 좀 많이 갈아 먹는데 견과류도 안 좋다는 게 네, 처음 알았습니다. 우유가 위산을 또 자극한다는 거, 이것도 참 새로운 사실이죠. 보통 매운 음식 먹고 너무 매워 그러면 우유 한 잔 마셔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위에 오히려 자극적이다라는 얘기죠. 또 술 마신 다음 날에도 빈속에 우유 벌컥벌컥 마시면 좀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보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좋은가 봅니다. 김정남님께서 와 고구마 우유랑 자주 먹는데 메모해놔야겠어요. 자색 고구마랑 견과류. 이혜용님은 식사할 때 멸치랑 시금치 함께 먹어도 담석 생긴대요. 그렇구나. 칼슘이랑 시금치랑 같이 먹으면 안 되나 봅니다. 네. 미크티님께서는 속 쓰릴 때 우유 먹는 것도 안 좋대요. 오히려 더 속이 쓰려요. 빈속에 마시는 우유도 노노라고 하셨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네요. 네. 윤순자님께서요. 양디, 저는 요즘 개톡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올해는 부디 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일복을 빼앗아 가시옵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힘든 제 건강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통장 잔고가 훈훈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아, 귀여우시네요. 네. 모두가 다 바라는 기도 내용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 듣고 싶어요 라고 소란의 기적 신청해 주셨고요. 송수연님은 양디 상큼하다. 오늘 공기도 좋고 생각보다 안 추워요. 곧 봄이 올 느낌이에요. 신청곡은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봄이와입니다 라고 신청해 주셨네요. 그러면 신청곡 들려드려야죠. 두 곡 있겠습니다. 소란의 기적 그리고 김현철과 롤러코스터가 함께한 봄이와 들으셨습니다. 아까 저희가 깨알자박 사전에 이어 들려드린 마이클 부블레의 곡 왜 노래랑 무슨 연관이 있죠? 라고 이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우유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라서 선곡했습니다. 마이클 부블레가요. 네. 1158님께서 개인 택시 기사입니다. 저도 차에 마스크 무료로 배치하고 있어요. 손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요. 아 정말 현명하십니다. 네. 요즘 좀 너무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힘드신 분들 많죠. 빨리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좋겠네요. 저도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1939님께서 축하해주세요. 삼수한 딸이 드디어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연기한다고 몇 년을 고생하더니 결국은 뜻을 이루었네요. 서영아 축하한다. 그리고 합격해줘서 고맙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소영양 축하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쿠폰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보내드리겠습니다. 2081님께서 저는 봄꽃 민들레를 만났어요. 점심 먹고 운동 삼아 걸었는데 아파트 담장 밑에 민들레가 폈더라고요. 민들레가 흔해서 이쁘다는 생각은 못했는데 나이 들면서 민들레가 너무 예쁘고 노란색이 어쩜 이리 고운지 양대에게 제일 먼저 봄 소식 전합니다. 라고 사진까지 첨부해 주셨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봄을 느끼러. 어머 정말 이렇게 다 폈네요. 노랗게. 와, 아 이걸 또 어떻게 발견하셨대. 감사합니다. 커피 보내드릴게요. 함의원님께서 저는 드디어 취업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입니다. 그동안 이력서 100통은 넘게 쓴 것 같은데 제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해서 너무 기쁩니다. 축하 축하해주세요 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00통 만에 네,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셨다면 그런 거 할만하죠. 네. 화장품 쿠폰 필요하실 것 같은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양파의 음악정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듀스의 사랑하는 이에게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내용훈의 닭고기 수프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요즘 1월인데도 햇살에서는 벌써 봄이 느껴져요. 그죠?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음 따뜻해지는 일들 많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